들어오시다. 아직 0명인데요? 하트가 이제 따라 전개 돌파. 벌써 전개라고? 말도 안 돼.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연결. 네, 벌써 2,000명, 3,000명, 4,000명. 에이틴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원래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15,000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공약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에이티니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기대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없을 것 같은 영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가수분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얼굴만 봐도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정승환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에이티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이번에 쫑스트 듀엣 공약을 저희 정승환 선배님과 네. 같이 둘이서 듀엣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7,000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이제 이 브이라이브 키실 때 옆에 있었는데 지금 시작한 지 1분, 이제 2분 가까이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했어요. 와, 이게 옆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냐. 저도 브이라이브를 몇번 해봤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또 놀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촬영을 다 마친 상태잖아요. 네. 촬영을 다 마친 상태인데 워낙 진짜 저 너무 떨어가지고요. 말이 안 하나도 안 떨던데. 하나도 안 떨던데. 네. 너무 저희끼리 딱 파트도 잘 나눠서 화음도 짜서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전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그쵸. 뭐,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생각합니다. 네. 곡 스포를 할까요? 아니면 곡 스포를. 근데 뭐, 다 아시지 않을까요? 곡은요? 근데 아닌가? 워낙 유명한 OST가 많으시니까, 작년에 많이 없어요. 비해서. 근데 어쨌든 예, 이게 또 사실 구면인데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하고 하는 자리도 처음이어서 맞아요. 딱 1년 전에 한번 예, 봤었죠. 딱 1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워. 좋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걸 어떻게 V앱을 갑자기 킨 거라 진짜. 뭘 해야 되지? 일단 뭐라 해야 될까? 댓글을 좀 읽을까요? 근데 댓글을 그럴까요?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채팅창이,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어, 각국에 거의 지구촌 모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 Who is OST에 him? 이런 분도 계시고요. I am Korean singer. I love you.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우리 쫑이 잘 부탁해. 아, 쫑이에요? 그 제가 팬분들께서 부르시는 애칭이? 종모라서 예. 쫑. 아, 네, 쫑이. 쫑이도 있고 그다음에 제 별명 중에 명창아리고 명창? 제 하리보를 곰돌이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곰돌이 아, 젤리가 하리보잖아요. 예. 제가 명창아리보라는. 그리고 과즙기도 있고요. 사과를 여러 개가 쪼개거든요, 있구나. 사과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지금 댓글이, 그 채팅이 진짜 지금 실시간에 엄청 많이 쌓이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종호 씨와 함께 브이라이브, 항상 안테나 브이라이브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또, 에이티즈 브이라이브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때 저희가 선배님 만나러 간다고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멤버들이 다 그냥 다 일어서서 아, 진짜요? 부럽다고 오. 사심 공약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 사심 공약이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촬영을 마치기도 했지만, 아까 첫
만남 때부터 촬영 내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좀 애정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종우 씨께서 아 참 고맙고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좀 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스포 브이라이브로 해가지고 에이티니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브이라이브를 켰고요. 네. 저희가 아직 어떤 곡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정수환 선배님은 이쯤에서 브이라이브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추후에 공개될 쫑스트 4편에서 진짜 엄청난 레전드가 탄생했죠 오늘. 네.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추후에 공개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종호, 승환, 네, 이었습니다. 안녕. 아 이렇게 아이돌 멤버분이랑 함께 투샷이 나온 한 앵글에 나온 건 처음인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영상에서 봐요.